아니 우리 딸이 데려왔어야 되네. 저희 딸이 대학생인데 이 차종을 되게 지금 많이 알아봐요. 실물 저도 처음 보는데 예쁘네. 열어봐도 되는 건가? 오. 딸한테 사줄 차로 어떤지 실질 아빠의 마음을 평가해줘요.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은 이제 우리는 습관적으로 아빠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내 차, 내 유저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데 이건 사실 이게 괜히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아까 쭉 바꾸는 사실은 눈이 여기 와 있었거든. 이거 나도 사고 싶은데. 이게 뒷모습에 좀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뒷모습 한번 잡아주세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역시 실물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자동차는, 그죠?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실물 처음 봐요. 첫째로는 디자인인 것 같고요. 요즘 차들 다 분류를 해서 본다 그러면 다 대동소이해요, 사실 성능이란 게.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선택의 중요 요소 중에 하나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경차치고 아마 에어백 7개로 알고 있고 안전에 관련된 각종 옵션들 상위 트림에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아요. 하나 딱 단점이 가격이더라고요. 경차치고 너무나 비싼 가격을 가격표를 붙이고 있는데 그것을 좀 빼면 내년쯤에 중고로 사야겠어. 자, 10만 회를 만약에 저희가 달성한다. 가령 이 영상에 나갔는데 여러분들이 첫 회임에도 불구하고 첫 회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5회까지 할게요. 5회 이내 영상 중에 어느 한 영상이라도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라도 막 강제로 봐 이렇게 해서라도 10만 뷰 이상을 넘길 시에는 저희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역사적인 헤리티지가 깃들어 있는 그 올드카들이 있어요. 그걸 조금 리스트업을 해드리고 그 차종까지 여러분이 고르시면 제가 그 차를 몰고 여러분 계신 데를 가서 일일 기사가 돼서 어디 일을 보신다 하면은 모시고 가서 일을 보실 때 기다렸다가 다과 서비스까지 차에 이렇게 비치해가지고 완벽하게 제가 하루 배칠수가 일일 기사를 차까지 가져와서 해드리는 되게 센 건데 그죠? 요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10만 달성 이벤트 이렇게 한번 즉흥해서 한번 마련해 봤고요. 제가 꼭 제 차를 가져와서 일일 기사가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저차 의차 10만 조회 달성 이벤트 배칠수 1일 기사 빠밤. 요거 여러분 꼭 한번 우리 함께 이루어 보아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정식으로 다시 인사를 드릴게요. 2회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배칠수였습니다.